자, 스카이림 이어서 가야죠. 시작합니다. 늘어진다, 늘어진다. 자, 52요? 생각보다 높네요. 레벨업 많이 해야 됩니다. 아, 님들. 비실런트 갈 생각 전혀 없고요. 지금 가면 개짝살나기 때문에 가도 의미가 없어요. 도망만 다녀야 됩니다. 도망만 다니면서 계속 마나 채워가면서 막한 발씩 꽂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면역 있는 애들은 그마저도 안 되고요. 아이고, 머리카락 좀 묶고 하겠습니다. 아, 역시 회색 서클렛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볼을 보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다 모여있냐? 전에 비어구나. 아이, 전에 비어죠. 뒤태 진짜 간지 쩐다. 이거 그래픽 되게 좋아 보여. 이거 입으니까 뭔가 부드럽지 않나요? 껍데기도 그렇고. 지팡이랑 네크로맨서의 지팡이가 하나 필요합니다. 네크로맨서 하면 지팡이지. 드래곤 프리스트 거 말고 팔먹게 날것 같은데. 팔먹거? 팔먹거를 구하러 가죠. 스크롤 탐색, 우리엘의 활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이거 가자? 블랙리치 가죠? 가서 찾아보는 걸로. 그 죽음의 표식이 필요할까요? 있으면은 무조건 이제 깨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못 깨는 것도 깨게 하는 게 죽음의 표식인데 약간 불안하다. 죽음의 표식을 갖고 가면은 컨셉질이 약간 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갑자기 확 추워졌어. 아, 뭐야. 왜 그러는 거야, 진짜 게임 이거. 시키자마자 차원 이동 같은 거 하지 말라고. I don't want to see you treating any of these books poorly. Are we clear? 엘더스크롤 찾고 있어. And what do you plan to do with it? An elder to read an even so, the divines usually take the reader's sight as a price. It would take a the scrolls Sorry, 이런 애들 talking about 있어. the scroll. 책좀 읽었다고 존나 무시하는 놈들 You think that you 있어요. would be kept under the highest security? 한번 무조건 The 무시를 greatest 한번 thief in the 당해야지 world 진행이 would be able to 되잖아. lay a finger on it. Of course, I'll bring every. So don't get your hopes up. It's mostly lies, only 가져와. rumor and conjecture. 저렇게 책 읽는 애들이 재수가 없어요. Until next 응? time. 책 읽는 애들이 꼭 자기 책에서 뭐 보면은 궁금하지도 않은데 무슨 역사 얘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뭐 역사 얘기하고 무슨 화학 Here you go. 얘기하고 이렇게 족같은 놈들이 Try not to spill anything 있는데, on them.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그런 놈들이 게임으로 바뀌었죠.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괜히 게임 세계관 얘기하고 말이야. 그리고 잘난 척하고. 잘난 척을 왜 하는 거야? 빨리 내놔 이거야? 100 You need a book? You talk to me. 처음 보는 Otherwise, NPC you 딱 won't find yourself 나왔는데 in a lot 이제 of 아무도 안 pain. 물어봤는데 그 NPC 설명을 막 20줄씩 써놓고. 그런 놈들 꼭 있어. 이제부터 서로를 알아가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 He's 그지가 been 쓴 gone 책은 for a 뭐냐? long while. 어디로 갔냐? Somewhere up. He said he haven't heard from him since. 갑시다. 야, 너 키가 여전히 크구나. 제법이야. 가자. 벨라한드. 얘 이거 되게 느낌이 좋은데 오늘. 아, 해골들한테 장비만 잘 입혀놓으면 더 멋질 텐데. 아, 이게 이런 게 있다. 내가 그냥 로브 입고 다녔을 때는 해골들이랑 뭔가 어울리잖아. 내가 추레하니까. 근데 내가 이제 화려하게 입으니까 해골들이 약간 불만이야. 불만이 많아. 가자고요. 어디 가라 그랬죠? 기억 안 남. 아, 빙하로 가라 그랬지? 나 혹시 화이트 있냐? 화이트 없어 나?
어머 세상에. 나 완충제 안 찍어서 잘 가야 돼. 잠깐만. 완충제 좀 찍어보자. 완충제. 오케이. 아, 다행이야. 필요할 때 찍어 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자! 네크로맨서는 낙템 따위 받지 않는다. 가자. 오늘은 순수하게 레벨링과 장비 약간 이제 컨셉질 하게끔 마칠 겁니다. 근데 갑자기 워낙 커서 엔간한 장비로는 태가 안 살 것 같네요. 그렇죠?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지만 오히려 안 좋습니다. 일어났는데 몸은 추운데 혈압 딱 올라가지고 진짜 순 있잖아요. 컴퓨터 순행 같은 거 하면은 물이 막 이렇게 흘러가자 통 그런 식으로 이제 척추를 타고 이제 미지근한 피가 흘러가는 듯한 그 끔찍한 느낌을 느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오늘 휴방할까 했습니다. 미치겠네 이거. 건강 관리를 좀 해야겠어. 갑시다. 근데 사실 나는 세계관 그렇게 알고 얘기 나누는 거에 대해서 딱히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즐거우면 뭐 캐릭터에 대한 정보 나누는 거 상관없는데 약간 그런 걸 함으로 인해서 이제 단계를 밟아서 스포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 님들 댓글 달 때쯤이면 나도 이미 엔딩을 봤을 거예요. 제가 엔딩을 게임을 띄엄띄엄해도 엔딩을 비교적 빨리 보는 편이라 여러분들이 이제 알려주는 댓글 달았을 때 난 이미 엔딩을 본 후일 겁니다. 어떤 게임이든. 근데 문제는 거기다 댓글 달아놓으면은 나는 이제 뒷내용을 아는데 님들이 얘기한 내용을 이제 알 때까지 진행이 됐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게임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스포를 당하잖아요. 본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오케이. 차라리 뒤에 가서 살면 몰라. 자식 씨 어서 말해. 뭐가 필요해? 좋아 블랙리치 좋아. But not all too thick the round the yet fine trust sentiments. 좋아 고마워. 근데 님들 솔직히 그 팬 사이트 가서 뭐 보고 왔다고 그걸로 다른 사람한테 막 혼수 뜯는 건 좀 에바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팬 사이트에서 보고 온 걸로 혼수 뜯으면은 즐겁냐? 개노잼이야. 알아낸 거를 얘기하란 말이야. 아 뭐야 얘네 왜 맨날 여기 있어 미친놈들이. 야 죽여다. 어디서 지금 우리 해골 부대한테 뭐하니. 가 싸워야지 방패 들고. 뭐하세요 왼손은 뭐야. 그래 야 멋있다 멋있어. 야 내가 나보다 해골보다 훨씬 세네 베란드가. 아, 잡음. 오케이. 사실 팬 사이트에서 본 걸로 혼수도 상관없어요. 근데 나한테 하는 거야 솔직히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님들이 그런 거 갖고 싸우면은 서로 부들부들 된단 말이야. 댓글로 또 마라톤 하지 말란 말이야. 어제 자고 일어났는데 또 마라톤 했더라고. 나가다 학구방은 댓글이 많이 안 달리는데 예전에 많이 달렸던데 줄었더라고요. 스카이림 안 해서 그런지. 스카이림 댓글이 많았는데 말이야. 디지몬 댓글이랑 둘 다 안 하니까 그래. 디지몬이랑 스카이림이 그렇게 많았는데 둘 다 안 하니까 잘 안 달리더라고요. 마블도 이제 똑같은 거 계속 하니까 댓글도 줄었고. 아 근데 마라톤 하니까 님들끼리 막 댓글로 싸우니까 내가 얼마나
그 시기의 기분이. 별것도 아닌 걸로 싸우지 말란 말이야. 약간 그런 게 있어. 님들이 그 아는 척을 하려고 약간 이제 까고 싶어 하는데 막 마땅히 깔 만한 댓글이 없으면은 트집을 잡아서 까더라고. 드립 친 거에다 놓고 까더라고. 혼나. 그거 댓글로 드립 쳤는데 그 드립에다 놓고 진작에 까더라고요. 이놈의 인간들 말이야. 방송을 스트레스 풀라고 막 깔라고 봐. 스트레스 풀라고 보는 건 상관없는데 말이야. 좋게 좋게 풀자고. 방금 먹지 않았나? 나는 뭐 싸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이, 나 댓글이 아니라 게임 얘기하는 겁니다. 해골들에서 싸울 거기 때문에 그냥 가겠습니다. 야, 되게 약간 좀 그시기 하긴 한데 솔직히 있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입고 다니니까? 좀 있는 네크로맨서 같잖아. 너는 면역이지. 너무 면역인 거 아니냐? 경직은 들어가야지. 해치워. 크, 잘했어. 너희가 레벨링이 되는 게 유일한 위안이야. 사실상 소환사가 굉장히 세거든요. 이 게임에서 거의 탑레벨이죠. 난이도를 높여도 무의미할 정도로 강한데 여기 난이도에 맞춰서 세지니까 강한 건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난이도랑 무관하게 얘는 항상 기준치적으로 강했단 말이에요. 특히 레벨이 높으니까 엄청나게 센데 해골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질런트 같이 모드에 들어가면은 모든 몬스터들이 훨씬 세기 때문에 소환수가 그냥 힘을 못 써요. 물론 모드에서 지원하는 소환수가 있긴 하겠지만 근데 나도 네크로맨서 플레이를 할 거기 때문에 해골이 세져야지 레벨링이 되잖아요. 얘네는 얘네가 좀 세져야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저런 거미 따위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조건 한 방에 죽여야지 비즈런트 애들한테 들어갈까 말까거든요. 얘네 눕는 거 금방이기 때문에. 야, 여기 한 놈 있다. 해치워. 그래 한 명 할 거야. 궁극치유 좋구요. 얘네 일기랑 내용 같은 거는 안 보겠습니다. 귀에 딱지 앉을 것 같거든요. 수십 번 봤기 때문에 이제 안 봐도 외워요. 아, 안 보고 그냥 대충 설명으로 들어가죠. 요약해서 얘가 이제 스쿠마 중독인데 그걸 끊으라고 들어왔는데 동료가 한 명씩 사라진 거예요. 끝. 그 동료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얼마나 일지. 이제 동료가 사라졌는데 의심을 하는 거죠. 사라졌을 리가 없다고. 다 이제 마약 중독자가 있으니까 중독 걸린 애가 말하는 거라고 무시를 하는데 맞는 말이지. 이게 또 양치기 소녀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약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 잘못이 아니지. 아, 꺼져! 올라가! 그렇지. 아야, 점프가 안 돼요. 됐다. 아야! 이거 이런 식으로 올라가실 거면은 왜 만든 건지 모르겠어. 맞춤 볼까? 힘은 필요 없고 치유 에메랄드. 키자마자 눈 상태가 안 좋네요. 아, 요즘 제가 찌끄룩 게임하고 약간 크로노 트리거 롱맨 이런 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눈이 게임에 안 받는다. 건강이 최고야. 난 여기 있을 테니까 다 제거해주세요. 가운데 있으면 안 맞겠지. 저거는 반칙이야, 인간적으로. 그렇지. 가라. 아, 저 늑대 좀 소환하지 마. 분위기 깨게. 늑대가 오히려 좀 약간 어울리는 것 같다. 뭔가 어둠의 종자 같지 않습니까?
어둠의 종작형 걸려서 지금 죄다 끼워 맞추는데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만족 못하는 것보다 아무거나 끼워 맞춰서 혼자 좋아하는 게 낫지 않아요? 반지다. 얘도 제거해줘. 제거해줘. 이거 마비 웃기는 게 마비 면역이거나 경직 들어가면은 이렇게 얘네가 타겟팅이 돼서 싸우는데 마비 걸려가지고 쓰러지면 얘네가 안 갑니다. 미친 게임이죠. 이렇게 때리면은 타겟팅이 되는데 가는데 마비가 돼서 누워버리면 얘네가 안 갑니다. 미친 게임입니다. 아, 물론 근처에 적대상이 있으면 그거 감지하고 가긴 하는데 내가 쏘는 걸로 가진 않아요. 얘네가 반응을 해서 그런가 보다. 마비에 걸리면 이제 공격이 안 되니까 거기 맞춰서 그런 건가. 그런 거겠죠. 레벨이 올라서 그런지 궁극이 많이 나오네요. 궁극 포션은 많이 얻어서 쟤도 주자. 어디 갔냐? 베란드. 뭐 하세요, 아저씨? 간다? 아이고. 아, 눈 너무 아파. 아, 1인칭 함부로 하면 안 되겠어. 그거잖아? 아, 그분은 내버려 두고요. 아이, 사격탄 쏠렸네. 이거 진짜 나 한 반년만 안 하면 스카이림 다 까먹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야, 그 되게 재밌어, 스카이림은. 해도 해도 재밌어. 진짜 이게 있잖아요. 하다 보면은 계속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아, 도저히 못하겠다 싶은 게 있는데 이건 그런 게 없네. 해도 재밌네. 자꾸 컨셉질해서 그런가? 뭐하니 너는? 지금 멀리서 보면 로우밖에 안 보임? 아니군요. 뼈가 정말 하얗네요. 야, 이것도 그렇지 가라. 다이다이야? 야, 레벨이 두 배인데 어우 벨란드 세다. 야, 이거 새로 보이는데 벨란드? 그리고 약간 스킬 구성이 내 취향에 맞아. 피부마법 쓰지, 변화마법 쓰지, 회복 쓰지, 소환하지. 파괴마법만 안 쓰면은 소율 되게 좋은 것 같아. 파괴마법은 진짜 파괴마법만 쓰는 분들이 세고. 어떡하니 얘? 내가 잡아야 되냐? 싫어. 갈 거야. 아, 예전에 모드 깔았다가 여기서 튕겼던 거 기억나시나요? 몬스터 소환되면서? 그것 때문에 몬스터 모드 지금 아직 깔려있는데 아직 적용도 못 시켰어요. 이것 때문에 튕겨서 문제야. 그러고 보니까 나 폴아웃 4 사서 해야 되는데. 재밌을까? 솔직히 말해서 폴아웃이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약간 이제 스카이림 하신 분들한테 추천을 많이 받았는데 역시 스카이림이야. 아, 스카이림은 스카이림 하는 사람은 스카이림만 봐. 유혹에 굴하지 않아. 아주 고센 마음 좋고요. 이상하게 스카이림 하는 사람은 내 마블까지 마블이랑 아 마블 솔직히 이야기 어렵지. 아, 얘도 이제 동료인데 도망 나오다가 활 맞은 놈이죠. 마블은 전쟁 게임이잖아요. 판타지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보더랜드는 총 게임인데 그거 보는 사람들이 스카이림 보더라고요. 구성이야. 안 나와? 엄마 진짜. 야. 얘도 좀 죽여. 난 내 하나 두터지 말고 이런 애 잡으란 말이야. 그래. 어이야. 그렇지, 그렇지. 이거 바닐라 옷인데 되게 무슨 모드 옷 같다. 예히. 무기랑 방패가 너무 구려. 이거 옷에 비해서 옷은 되게 화려한데 옷은 멋있는데 무기랑 방패 너무 구려. 원래 껍데기 갖다 쓴 것 같아 진짜.
얘 때려. 멀어서 안 되냐? 그래, 가라. 빨리 잡어. 야, 중갑 좋네. 피부 안 걸어도 세잖아? 피부 빼버릴까? 빼자. 무려 흑단 피부지만 빼겠습니다. 맞아. 이것 때문에 퍽을 두 개나,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찍긴 했는데. 로브 쪽으로.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게? 마비를 썼는데. 저긴 안 엽니다. 바로 가요. 자, 아까 그 어깨 화살 맞은 놈을 구해준 게 이 녀석이죠. 너 왜 옷 입고 있냐? 너 원래 옷 벗고 있지 않냐? 옷 벗고 있는 것도 알아서 왜 다리가 생겼냐? 잠깐만. 이게 패치됐나요? 아니죠? 뭐죠? 이게 왜 있죠? 원래 여기 그냥 떨어져 있거든요. 옷도 알몸입니다. 아, 저 다리가 끊어졌다는 이게 내가 뭐지?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가? 하도 오랜만에 켜서? 킬 때마다 다른 거야? 랜덤이야? 전에도 한번 이랬던 것 같은데? 모르겠다, 가자. 아니야, 이랬었어. 철 입고 있어, 철. 내가 보면서, 얘는 철 입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런 적도 있고, 뭐 랜덤인 것 같습니다. 몰라요, 나도. 잡아봐. 삐용이한테 지면 안 된다. 왜 이렇게 세냐? 좀 많이 세다. 그렇지. 레벨은 비슷해. 그렇지. 양손 도끼인데. 할머. 총 한 번만 껴볼까? 아야, 밀지 마. 경갑 주구냐? 살짝 어울리는데? 님들? 200이지. 빼면 250이야. 더 웃겨. 살짝 어울리잖아? 룩도 예뻐. 근데 이 팔모들 머리 진짜 큰가 보다. 쟤는 약간 타이트한데, 난 또 아니란 말이지. 해골이라 그런가? 누가 곡괭이를 들고 다니. 야, 딱 써. 야, 안 흘러가게 죽여. 그쵸? 갈래? 아, 잡아라, 알아서. 아니, 너무 약한 거 아니냐? 30짜리한테 다 털리면 어떡해. 26, 40인데. 이거 그냥 떨어져도 되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떨어지려고 가는 거거든요. 나는 완충제가 있기 때문에 쭉 하면 됩니다. 그쵸? 잘 있어. 나갈 때 일로 안 나가기 때문에. 야, 뭔가 무적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야, 근데 우리 벨란드가 없다? 가자, 그냥. 나중에 새로 한 명 구해다 메꿔놔야겠어. 이걸 계시고요. 야, 해줘. 이래. 왜 마비걸리네를 못 때리니? 아, 영혼 선생이 다 찍어야 되는데. 아, 영뜻이 진짜 내 최고 기술인데. 이어졌어? 때려, 해줘. 때려. 뭐하냐? 아, 두 번 쏘면은 풀려? 아닐 텐데? 안 맞았나? 야, 뭐해? 아, 나 갈래, 그냥. 아, 그 감이야, 진짜. 삐용이야. 단 한 번에 삐용도 할 수 없어. 뭐야, 숙련? 아, 이제 다 소용없지. 한 방이지.
가자. 나 너무 지구력이 없다. 그래서 골렘이 일단 부활시켜주고요. 아우 냉기 안 통하니까 골렘이 상대로 되게 네네. 야, 너랑 싸우라. 아이 추로 쓴지 차로 쓴지 골렘이한테 안되지. 이 골렘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디자인도 그렇고. 야 내버려 둬 골렘이랑 싸우게. 골렘이 화났잖아 지금. 야 세다. 나왔다 골렘이. 이제 기어 나왔죠? 다 죽이니까. 그렇지. 타겟팅 쏠린 거. 어 야 패턴 멋져. 그러고 보니까 얘 패턴 추가됐었지? 내가 모드로 추가했습니다. 어 저거 추가된 거예요. 야 멋있네요. 역시 싸움 구경 멀리서야. 야 추러스 한 방. 역시 추러스 님들 추러스 가자 먹어봤나요? 제가 추러스 가자를 처음 먹은 게 미용실에서 원장님이 손님 없을 때 가자 사오라 그래서 사온 건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추러스보다 맛있더라고요. 근데 세일 안 하더라고. 어차피 뭐 원장 카드로 긁었기 때문에. 관계 없지만. 어, 너무 센 거 아니냐? 24인 주제. 야, 야, 너무 무쌍하는 거 아니냐? 30짜리인데? 아무리 종족값이라 그래도 그렇지. 어, 우리 해골들이 피카츄면 쟤 망나뇽이야. 너무 쎄. 잡아. 야, 너무. 개룡 무쌍하잖아. 그래. 야, 벨란드 어딨냐? 그래. 잘했어. 잘했어, 라이커스. 엘더6에서 드래머 기 같은 거 만약에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되게 재밌겠다. 얘는 강한 데다가 기술도 화려하고 생긴 것도 그렇고. 아 저런 걸 인간적으로 쓰게 해줘야 돼. 자유도 높아서 어차피 밸런스 똥망이잖아. 마법 쓰면 다 죽잖아. 그냥 저런 거 쓰게 해주지. 얼마 재밌을 거야. 아, 재료 모아서 저거 만들어서 끌고 다니면 얼마나 든든해. 뭐 문 들어가는 거 사이즈 때문에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건가? 얘네는 뭔가 맞추는 방식이 이상해. 약간 덩치 있는 애들 못 들어가게 했어. 만약에 덴스트럴에서 인간종 아닌 것도 되면은 거인이 되게 사랑받았을 텐데 부하로. 아, 아쉽네. 이제 나오죠. 남은 친구들 나옵니다. 해치워. 이 우마나가 은근히 세요. 어, 얘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근데 얘를 데리고 이제 바릴라 엔딩을 보면은 얘가 이제 엘드스크롤 보다가 갑자기 옷을 벗어요. 그래서 약간 당황스러운데 또 되게 쓰더. 야 얘는 기절을 해도 그냥 마비 걸려도 그냥 때려버리네. 해골이 멍청한 거야. 잡았어? 그렇지. 완 처형이요? 그렇지. 훌륭해. 갈까? 야! 변명하는 것 봐라. 그 때문에 하나 만들고 와야 되잖아. 아, 개 짜증나네. 뼈도 없는데. 지금 나, 시간 어때? 밤 열, 아니, 이거, 잠깐만. 아이씨, 시간 빠른 것 좀 봐라. 지금 뭐냐? 야 손가락 되게 길다. 아까 누구 죽었어요? 전사 죽었나요? 갈까?
어, 너 두 마리 죽었어? 어, 지금 뭔가 부족한 것 같긴 했어. 뭐야, 세 마리 죽었어? 뭐야, 네 마리 죽었어. 그치. 뭔가 안 넘어온 애들 때문인 것 같은데. 야, 잠깐만, 저거, 설마. 야! 야, 이거, 야, 이거 아니지! 상로도가 없는 것 보소? 벨란드가 닫은 거냐? 나식. 가자! 생명력. 여기서 올 생명력 가도 문제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오늘 삼신기를 하고 싶은데, 아, 삼신기 하지 말까? 삼신기 너무 많이 했는데 그건 오래 걸리니까 너무 힘들어. 오래 걸리는 걸로 모자라서 여러 번 해서 더 힘들어. 게임 할 때마다 해서 그런지. 잡아줄래요, 여러분? 그렇지. 아웃도어 하나도 안 보여. 데미지만 보여. 데미지 뜨는 거 보고 감지해서 가야 돼. 녹화 제대로 하고 있죠. 바닐라 하는 거는 그냥 1시간씩 끊을까 합니다. 비질런트 하는 것만 20분으로 하고. 야, 세다. 어, 쟤 마음에 든다. 되게 세다. 아, 너 무기 바꿔볼래 한번? 내가 한번 껴보자. 너무 무기가 끼고 싶어. 건방 한번 해, 오랜만에? 아, 네크로맨서는 안 어울리지만 한번 하자. 너무 전사가 땡긴다. 이거 뭐 말할 것 같지 않나요, 칼이? 눈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저 코고, 입, 밑에. 밧줄 입이고. 죄송, 죄송. 덤벼라! 지옥을 맛보여 주가 벌레부터 해치운다. 아니야, 니가 벌레 해치워. 우하하하하하! 아, 냉기 안 통해요, 총사령님. 부장, 총사령. 부장님께 사령관인 거죠. 회식 자리에서 썰렁한 개그를 먼저 치는. 야,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부장님들도 개그 치는 거 약간 그럴 거 아니야. 자기의 그 재미없는 개그인 걸 알 거 아니야. 노잼 개그를 치는데 용기가 필요하단 말이죠. 나 왜 이렇게 약함? 태국보다 약함? 근데 나 되게 튼튼함. 해골도 벌써 다 누웠니? 거짓말이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렇지, 그렇지. 야, 벨란드 뭐하냐? 벨란드 어딨냐, 얘? 야, 너무 아파. 잠깐만, 잠깐만, 대화로 하자고. 너도 면역이었지? 걔는 아닐 거야. 아, 진짜. 그래. 얘 지금 때려봐. 얘 뭐야, 이게 무슨 파티플레이야, 부장님이랑. 콜라보하고 있어. 덤벼. 이리 와, 어디가? 야, 걔 죽여봐, 옆에 있어. 아, 저 회전하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갈 수가 없네. 어우, 야. 너무 쎄, 총사령. 아, 모션만 총사령만 엄청 추가된다봐. 어, 총사령 미쳤는데? 아니, 원래 이게 님들 디아블로의 법칙 아십니까? 디아블로2에서 스킬이 없으면은 AI가 못 싸운단 말이에요. 스킬이 많으면 잘 싸우고 스킬을 계속 연속으로 써서 쿨타임이 없는 게임인데도 그런 느낌이야. 백부장이 공격하는 기술이 몇 개 없으니까 천천히 때렸는데 그냥 막 때려 이제는. 몰랐어. 거인도 상대도 안 되겠어.
거인 약간 패턴 있잖아요. 쿵쿵 이러잖아. 근데 거인도 추가되긴 했어요, 패턴이. 거인은 한두 개였던 걸로 아는데, 세 개 되나? 얘는 한 여덟 개 정도 추가된 것 같아요, 패턴이. 무시무시해. 떨어졌다, 야. 어. 잘했어. 다 잡았어? 백부장 장난 아닌데? 뭔가 덩치에 걸맞는 강함이 있네요. 저 데리고 다니면 기분 되게 좋겠다. 누가 나 때림. 벨란드 저기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뭐냐? 죽여. 오랜만에 왔지만 너무 어두워서 그냥 가야겠다. 나 이거 소환무기 데미지 몇이냐? 27? 나쁘지 않네? 야야야야야야! 너 경직은 들어갔지? 아 마음에 들어가네. 컨턴 안 됐는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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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잡아. 그렇지. 영혼 포획. 부장님. 야, 싸움이야. 다들 모여. 모여. 순간이동. 그렇지. 부장님. 근무 중에 자시면 안 됩니다, 부장님. 아, 꺼지세요, 좀. 아, 좀 가세요. 아, 무슨 짓이에요. 야, 해치워. 아름답다, 아름다워. 야, 저거 도는 거 치고는 많이 안 맞는다? 그래, 물량은 장사가 없어. 이게 조폭 네크로맨서지, 그래. 고급, 좋아. 가자, 벨란드. 벨란드 너무 못 싸워. 실망이야. 내 레벨업이 너무 안 되는데? 야, 내 목적은 여기서 진짜 지팡이 얻어가는 건데, 나 지팡이를 못 얻어가고 있네? 저 여기 온 목적이 있거든요? 지팡이를 먹어가는 건데, 팔머 법사한테. 레벨이 높으니까 팔머 어둠 추격자가 이제 활을 쏘니까 지팡이가 안 나와. 지팡이 주세요. 커미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야, 어디서! 잠깐만. 아, 더블 멜론 좋아. 더블 멜론 좋아. 오랜만에 드래곤 좀 만날까? 드래곤 영혼이 필요해. 하나만 있으면 이제. 아, 이거 심볼 인카운터 하는 데서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없잖아. 지팡이 심볼 없잖아. 지팡이 무조건 레벨링이잖아. 큰일 났네. 그럼 나 팔모 지팡이 못 얻는 거 아니야, 아예. 방암? 이제 특별히 친구들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뭐네? 뭐랑 싸우냐, 쟤? 못 올라온 놈, 지금 혼자서 꿀 빠던 놈. 꿀 빠니까 그러는 거야, 다. 혼자서 싸우고 있죠? 50이냐, 레벨? 잠깐만. 해치워! 그렇지. 야, 그렇지.
드래곤이고 나발이고 다른 장사 없어. 어제 발루스 게이트에서 드래곤 잡았습니다. 섀도우 드래곤? 6인팟 게임을 솔플로 해서 드래곤을 잡았습니다. 노가다의 현장이죠. 가자. 이제 영혼 뜯어내기 되네. 아 재밌겠구만. 확실하게 틀을 잡고 데스를 한 마리만 데려온 건 아니고 영혼 뜯어내기로 좀 잡아보자. 그것까지만 하고 소환 마법을 안 쓰겠습니다. 그래야지 약간 컨셉이 어울릴 것 같고. 손으로 소환하는 그 이펙트가 너무 구려서 마음에 안 듭니다. 이제 영혼 뜯어내기가 메인이야. 300딜이야 300딜. 이 자갈은 언제 사라지냐? 올라가야겠다. 어쩔 수가 없다. 엘더스크롤 갖게 되면 이제 무게가 무거워서 그게 좀 싫은데 어쩔 수 없다. 뭐 어쩌겠어? 운명이지 뭐. 10kg 정도는 뭐 문제 없습니다. 저 레벨링이 되면 무게가 올라가게끔 설정을 바꿔놨기 때문에. 아 무게가 820이죠? 레벨링만 하면 돼요. 50짜리 네크로맨서 네크로맨서가 아니야. 아 이렇게 두 번이었나? 그렇지. 그렇지. 내다. 썸네일 찍을 거야. 꺼져. 어디서 표지각을 잡어? 너 때문에 섬내 아 안 나오잖아. 너 때문에 꺼져. 아 진짜 저렇게 욕심낸 애가 있어요. 그 해골 중에. 야 너 와도 될 것 같은데 얼굴 이쪽 보고 있을래? 아 너무 어두워.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원하는 구도가 아니야. 엘더 스크롤도 결국 이제 드로고의 선에 넘어가게 되는데 갑시다. 여기서 히어로 랜딩하래. 야 꺼져. 아 꼈다. 아 참 그렇게 해서 내가 작동도 안되잖아. 얘 뭐야 너. 이리 좀 올려봐봐 기계 좀. 탁 올라가게. 이런데서까지 TCL 쓰게 해야돼? 그렇게 어떻게 잘 막았냐? 바람이 나라냐? 1업했네. 아 이거 이렇게 발더스처럼 레업하면 안돼. 하루에 20업씩 해야돼. 아니 오늘 안에 30업을 해서 비즈런트 갖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레벨업 하러 가겠습니다. 해골 모아서 소환술 찍는게 제일 나은 것 같긴 한데 변화법이 제일 쉽겠죠? 우리 아군이 많은 곳이 어디더라? 전사는 아니고. 아, 역시 던가드다. DLC만큼 많은 데가 어딨겠어. 결혼식 한번 열어서 그냥 다 부른 다음에 마비 걸까? 나 현실에서 결혼해도 이 게임에서 결혼하는 것만큼 많이 안 올 것 같아. 228. 한 번이 한계네. 야, 다 어디 갔냐? 밥 먹고 있냐? 야, 나도 식사 중이 아닌데 이제 밥을 먹고 있다고? 건방지구만.
새벽에 보자. 야, 새벽 1시에 잔다니 대박이야. 자면은 떨어지는구나 밑으로. 개 신기하네. 예스. 야, 왜 안 걸려 이렇게. 제대까지 걸려야지. 자식들 제법이구만. 에이, 이거 제한 있네. 아, 나 배우는 거 안 배웠다. 어쩔 수 없어. 중과 배웠어야 됐는데. 아, 병신. 어차피 레벨은 무한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누가 나를 더 많이 할 뿐이지. 조금만, 조금 더 많이 할 뿐이지. 누가 그 돌멩이 소환해놨냐? 여기다 소환했네? 돌멩이 소환술로 지금 날 쫓아내라는 거야? 뭐 누가 알려줬어 이런 거? 할머니가 알려줬어? 일어나. 어디 누워 있어? You already know as much as I do. You already know as much as I do. 뭐? 어, 나 90이야? 벌써? 뭐 했다고 벌써 면역이냐? 아, 지옥에서 돌아온 자. 파멸의 노래자였나 보다. 어, 그렇네. 단결의 기치 새우면이었네. 안 쓸 거니까 단결의 기치. 좋긴 해도 너무 안 어울려 해골이랑. 불멸. 불멸 찍어야지. 좋은 능력이니까. 아, 그러면은 이제 배울 거 없는 거야? 아, 내게 이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것인가? 레벨업이나 할까 그럼? 야, 뭐 알려줄 거 없니? 어디 프렌드야? 언제 봤다고? 우리 사이 프렌드는 아니잖아? 하, 이거 살짝 귀찮구만. 한 번에 두 번 정도 썼으면은 개편할 텐데. 야, 이거 안 걸린다고? 야, 몇 명 안 되네 이제? 다 어디 갔냐? 두 명밖에 없어? 세 명밖에 없어? 에이, 이 정도는 안 돼. 왜 아침이야? 왜 아침 됐어? 아주 이젠 다 일어나서 이제 일하러 가겠다 이거지? 언제부터 근면했다고 저거. 12시에서 일어나 보자고. 그렇지. 어디가? 다 누워. 계단에서 하자. 재생력이 별로 변변치 않다. 쥬락이다. 아, 410. 이 정도면 돼줘야지 이제. 마비 하려면, 남들을 마비 시키려면 이 정도 돼줘야지. 왜 이렇게 빠르냐 선생님.
혹시 느려서 그런가? 아, 많이 줄어들었네. 아, 몸에 힘이 없어. 그렇지, 계속해. 아, 레벨업 너무 빡센데? 아, 경험치가 뭔가 안 들어오는 것 같아. 원래 엄청 들어오지 않나요? 한번 쓰면 레벨업 되지 않나요? 아, 150대에서 경험치 올라가는 건데 내가 막아놨나? 경험치 너무 레벨 안 올라가게? 야, 그러는 미친 짓을 했단 말이야? 원래 한번 쓰면 팍팍 올라가지 않았나? 80까지 이걸로 금방 찍었던 것 같은데? 한번 쭉쭉 찍어. 마비도 적게 쓰면은 개득이기 때문에. 아, 제발 다우시여, 일어나는 척 하지 마. 다우시 안 일어나잖아. 그레이트! 좀 계속 마비당하면 무슨 기분일까? 약간 기분 좋지 않을까요? 마비당하면 뭔가 기분 좋지 않을까요? 앞으로 마비당하면? 뭘 하기는 마법소지. 하루 이틀 당했나. 신발은 왜 떨어졌냐? 그렇지, 그레이트. 그렇지, 그레이트. 이걸 시험하고 있다고? 건방진 소리를 하다니. 이거 해골로 상한, 해골 상한 하나 더 늘었죠, 이걸로. 야, 이 정도는 부족하다. 부족해, 이 정도로는. 한참 남아서, 한참. 뭐 하기는. 한참, 한참 남아서, 한참! 이제 시작이요. 아이고, 야, 이제 팔 떠는 것 봐라. 그렇지, 바로 된다 이제. 많이 올랐나 본데. 야, 아주 좋아요. 마비 소비량이 이제 거의 30 가까이 줄었죠. 이러다가 소비량 안 들겠는데? 계속 올라가면은? 거기까지 올라가는 건 미지수지만 상당한데? 마비가 두 번 줘야지. 제 로켓 찍었을 때가 얼마였지? 뭐 250이었나? 내가 양손 무기 그거는 거의 300 가까이 찍었던 것 같은데? 그레이트! 그레이트! 매직 그레이트! 왜 놀러왔어? 너 혼자 안 놀아주니까 내려왔어? 집에서? 그렇지! 그렇지! 매직카. 야, 많이 업했다.
찍어볼까? 와, 중급수다. 이거 아직도 안 찍었어, 나? 난공불라. 아, 저 제일 좋은 것 같아. 아, 이 원주적 공포는 너무 해. 이거는 소리가 시끄럽고. 풍모. 풍모. 아, 저 공포는 자꾸 글씨 떠서 거슬리더라고요. 아, 후속 공격 빗나가고 1초 동안 제 공격을 받는 피해가. 어우, 야, 되게 좋다. 태산. 태산 좋지. 아, 이렇게 줘버리면 나 더 올리고 싶잖아. 중간 마스터 하겠어. 여러분, 누워! 이것이 마법이야. 원래 교활하고 집요하고 비열하게 올려야 되는 법. 그것이 마법! 이것이 흑마법. 예이, 금방 오른다. 진짜 금방 오르는데?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더 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이거는 나를 일부러 자극하는 행위야. 그렇지? 소모비 높으면은 이제 비질런트 소환하는 게 훨씬 세기 때문에 소비량이 크거든요. 그것도 소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워낙 커가지고 소환할 수 있을지도 사실 변수가 있긴 한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불같이. 그렇지. 이제 해골 소환하면은 레벨 30까지 올라가죠? 60이니까 근데 30으로는 부족해. 아직 부족하다. 이건 써도 많이 남네. 그렇지. 아, 쭉쭉 오른다. 쭉쭉 올라. 아, 100이 안 돼, 아직 나? 준비해도 되겠는데, 비질런트. 아직 아니다. 더 올린다. 아직 부족한데. 아, 아직 날 만족시킬 수 있는 스펙이 아닌데. 체력이 부족해. 체력이 이 정도 체력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어 이 지옥에서. 하지만 이 정도로 봐주고 갈까? 근데 원래 비질런트 적정 레벨이 있어요. 내가 50인 걸로 알거든요. 50인가 70인 걸로 아는데. 아, 그런 거 생각하면은 부족한데. 아, 네크로맨서는 약하기 때문에 전사였으면 그냥 썰어버리는데 네크로맨서는 약하기 때문에 좀 되는데 그러면 된다. 걱정돼 버리는 부분인데. 레벨업 할 때마다 경험치 주면은 안 그건 이상하지 그러면. 200 넘었어? 몇이야? 160 단다고? 흑단피 뭐 50 달아? 촛불 3. 마비는? 마비 70! 야, 대박인데? 그래도 더 올리고 싶은 게 또 사람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야, 어디 가니 얘들아. 조금만 더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발악을 하면 내가 어떻게 되니. 그래, 난 44라는 수치를 정말 싫어한단 말이야. 불안하다고. 간다. 잘 있어. 가자. 63. 이 정도는 돼. 이 정도는 돼줘야지 이제 약간 하는 맛이 나지 않습니까? 포인트도 조금 남네요. 어디다가 투자를 해줘야 될까? 뭐냐 이거? 비틀거림? 하... 무엇을 투자해야 할까? 화술이라고? 나 화술 안 찍었어? 찍을 밖에 없었겠지? 소원도 다 찍었잖아. 피해 계약 뭐야? 야, 이거 아니지. 피해 계약은 저 노바지. 95. 그럼 못 쓰는 거네 그냥. 회복, 변화, 부여, 재련. 아, 찌를 게 없다. 컨셉에 이게 한계야. 흑마법이 없으니까. 가자. 변화마법이 흑마법으로 쳐. 마비하는 건데 뭐. 독마법이 독. 마치독. 얼마 쓸 수 있나 볼까 몇 번? 두 번? 네 번? 다섯 번? 별로 못 쓰네요. 아, 원래 그럼 네 번밖에 못 썼던 거예요? 아, 실망인데? 아, 조금 실망이. 31초 마비야. 31초 마비야, 31초. 어썸한데? 그, 못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은. 아, 파괴 마법을 좀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자. 더 강력한 파괴 마법을 가져오자. 내가 이펙트가 구려서 안 썼는데 이거 냉기 폭풍은 너무 팀킬이 심해. 아, 저기지. 근데 피 같은 돈을 쏟아서 보여오겠습니다. 어, 해산했어? 해산했으면 해산했다고 말하고 해산하지. 어디 보자. 여기였냐? 제이컬록. 얼음의 창. Certainly, if you take a look. 내가 좀 사가세요, 아줌마. 팔아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이씨. 이 정도로 봐주겠어. 얼음 창을 이제 메인으로 두죠. 73이나 먹네. 이거 다섯 발밖에 못 쏘나? 아, 너무 쓰레기. 자, 보자. 마비가 2번이잖아. 3번이 소환이지. 3번 안 쓸 거니까 이제 악령병사 빼자. 이제 무슨 일 있어도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엔간에선. 자부심이 좀, 자신이 없다. 마비를 3번에 두고. 집단마비도 빼. 뭐 집단마비를 갖고 있어. 통하지도 않아, 비질런트에선. 마비 3번으로 두고. 얼음창 2번. 얼창 데미지 얼마 나오나 볼까? 찍을 셀수록 이제 세지거든요. 얼창 좀 보자.
200 나쁘지 않네. 드래곤 나온다 딱. 얼창 맞춤 보자고. 드래곤 창이 좀 큰 걸로 알아요. 얼창이면 야 되게 근데 빨리 찬다 봐라. 야 올랐어? 이래도 그렇게 잘 오르는 거 아닐 겁니다. 파괴 마법은 한 진짜 3배로 올라야 돼. 너무 올리기 힘들어. 소비량을 좀 줄이던가. 상위 마법에 일단 숙련도가 올라가면은 소비량이 줄긴 해요. 줄고 데미지도 세지죠 이제 퍽 때문에. 62 아 오바죠. 그건 아니죠. 닿냐? 닿네? 아 이거 닿는 거 처음 알았어. 떨어지겠는데 이러다? 쎄다. 은근 쎄다. 드래곤 저 정도면은. 잠깐만. 야 얘들아 얘들아 다 어디 갔니? 가자. 야야 여기서 여기 어딨어 얘네들. 그렇지. 나보다 둥글게 어디서. 야 불이야 야 불이야. 영혼 뜯어내기. 아자 이것이 고정 300 데미지. 겸 잘 먹었습니다. 영혼 뜯어내기 좀 구리다. 이펙트가 좀 화려해야 돼. 근데 영혼 뜯어내기는 이제 소생까지 되면은 멋있거든요. 지금 소생이 안 되는 찐따라서라 그러고. 지금 비실런드 가도 무난하겠는데? 자 여기서 한번 끊고 비실런드로 가죠. 비실란드